네, 자 오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콩드몬스터 대 롱주 게이밍. 자 지금 네, 일단 두 번째 경기를 만나보기 전에 앞서 오늘 첫 번째 경기가 네. 상당히 좀 인상 깊었었던 또 롱주 게이밍을 좋아하시는 그 팬분들께는 상당히 좀 인상적인 네. 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네, 1경기의 그 주요 장면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아, 이 장면 마우카이가 먼저 내려와 봤는데 플라이 선수 대박이었죠 진짜. 네. 전면 이니시를 버티고 버티다가 상대 밀어주고 스킬 받아 다 받아 신 다음에 도발로 이어지는 마무리까지. 네. 여기서 롱주 게이밍에서 지금까지 못 봤었던 이 팀적 플레이를 아주 제대로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여기서도 급하게 올라오느라 네. 싸움이 열린 줄 알고 올라왔었는데 네. 이 싸움은 끝난 네. 상태였고 이 장면이 나오기 전에 시야를 완전히 깔끔하게 지워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콩두가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 타이밍까지 기다렸던 롱주가 결국 꿰뚫마살로 마무리. 아우, 네. 도망치는 그 뒤 바루스를 네.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깔끔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롱주가. 그러니까 이 선수는 원래 그 아마추어 때도 블리츠 장인이었거든요. 그만큼 스킬샷에 대한 이해도 높아가지고 아, 그 트롤팀 네. 시절에 트롤팀 네. 시절에 블리츠 장인이어서 그런 식의 그 플레이 메이킹을 잘 해요. 네, 원딜 맞습니다. 치고 그래서 뭐 장점이죠. 오더도 되는 원딜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있었죠. 프레이 네. 선수의 강점이 보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경기까지 롱주 게이밍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경기에 대한 그 MVP와 더불어서 두 번째 경기 그 준비까지 한번 저희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영규 아나운서가 여러분들께 MVP부터 화면을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콩드몬스터와 롱주게이밍의 1세트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패배와 승리를 거듭하면서 본인들의 강점을 점점 굳혀가고 있는 롱주게이밍이 1세트 승리 가져갔는데요. 1세트 경기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양 팀의 1세트 벤픽부터 확연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중반 강력한 라인전을 바탕으로 빠르게 밀어붙이고자 했던 롱주게이밍, 그리고 좀 후반을 도모하는 벤픽을 주도했던 콩두몬스터였는데요. 롱주게이밍 초반부터 푸쉬 후 시야 장악을 꼼꼼하게 해주면서 주도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둘지 않고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30여 분의 경기 끝에 깔끔하게 1세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바루스로 활약해줬던 프레이 선수의 딜량이 돋보이는 1세트 경기 결과였습니다. 자, 이어서 MVP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콩두와 롱주의 1세트 MVP는 프레이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초반부터 바텀 라인전의 이득을 챙겨가면서 롱주게이밍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데 기여를 해줬는데요. 팀원들의 시야 확보를 무기로 꿰뚫는 화살의 적중률을 높이면서 4킬 1데스 4어시로 1세트 MVP로 선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세트 MVP로 선정된 프레이 선수까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양팀의 두 번째 세트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경기 콩드몬스터 대 롱주 게임이 일단 첫 번째 경기에 대한 MVP는 역시나 프레이 선수가 가져가는 그런 모습 속에 저는 좀 조금 깜짝 놀란 그 수치가 뭐 네. 데미지 딜링 뭐 이런 것보다도 네. 킬 기율이 100% 네. 라는 점에 대해서 100% 캡틴 잭이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없어졌다 약간 그런 느낌. 아, 네,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불러주고 계셔서 네. 아,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아니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아, 혹시 모르죠. 네. 네. 아니, 어쨌든, 여기서 네.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네. 아, 제가 롱주 감독님을 굉장히 사랑해서 네. 네. 언제든지 돌아갈 수, 네. 와달라라는 아, 네. 얘기도 들었습니다. 갈 수 있을 거임. 아무튼 네. 돌아갈 수 아무튼, 있을 거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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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갈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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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프레이 선수의 정말 강력한 화력으로 인해서 오늘 롱주 게이밍의 1승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두 번째 경기까지 봐야 되거든요. 항상 네. 스포츠의 결과는 마지막까지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콩드몬스터의 두 번째 경기 그 대반격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롱주게임이 2대5로 깔끔한 퍼펙트 게임을 만들어낼지 네. 자, 그 두 번째 경기를 준비 중인 양팀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바텀 쪽에 대한 매치 그 포인트를 잡아드렸었는데 네. 확실히 또 프레이 선수가 그런 것들을 보여줬었고요. 하지만 그 프레이 선수, 그러니까 원딜이 힘을 내려면 서포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고릴라가 또 원래 잘하던 게 이 선수가 그 피지컬이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갱킹을 오는 걸 알고도
다 그 컨트롤러 극복을 한 만큼 뛰어난 선수라 네. 딱히 갱킹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그 압박력이었어요. 실제로 스크림왕과 뒤에서 보면 얘기한 거 보면은 아 뭐 갱이 올 것 같은데 3대 2 이길 것 같다 이런 식 얘기 많이 하고요. 그런 얘기가 되니까 더 압박을 거세게 넣을 수 있는 거고 거세게 되니까 상대 입장에서 갱각이 아예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눌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까지 만들 수 있게끔 뭐 바루스가 계속해서 포킹 압박을 잘 넣어주면서 결국 라이너를 완전하게 홍 못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카직스가 오더라도 할 수 없는 게임을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초중반은 진짜 앨리스가 시야를 잡아주고 바텀이 거의 끝냈다 싶을 정도의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콩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컨셉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벤픽에서 정글에 힘을 써주면서 그것을 통한 스노우볼을 굴리겠다였는데 네. 결국 콩두도 강점이 바텀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살리면서 우리 프레이와 프레이 고릴라 듀오 상대로도 맞붙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콩두 몬스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위기 어느 정도 좀 바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롱주 게이밍의 유통기한 메타로 지금 확실하게 그 유통기한을 무한 기한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네. 네. 자, 일단 양 팀의 두 번째 경기 뱀픽이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뱀픽 만나면서 말씀 이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대0으로 롱주 게이밍이 앞서 나갑니다. 자, 롱주 게이밍이 좌측 우측의 콩두 몬스터입니다. 자, 첫 네. 번째 벤이 자이라. 자이라. 오히려 롱주 쪽에서 이번에는 아 역시 바텀 서포 두 개 짜르고 카르마 고르니까 이거 뭐 질 수가 없더라. 네. 한 번 더 해볼게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말자 쪽을 선택해도 좋은 선택이 되겠고요. 그렇죠. 콩두에서는 뱀픽의 이 벤에 있어서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네. 더 좋은 방향으로 지금 잡을 수 있겠죠. 자, 카시오피아까지 롱주 게이밍. 자, 콩두 몬스터. 이제 코칭을 해보니까요. 저런 식의 그 한쪽 진영 벤 정해진 게 편하더라고요. 적어도 한쪽 진영에서는 다른 쪽으로 고민할 게 없으니까요. 네, 맞춰가면 되니까 네. 좀 준비하기 편하더라고요. 아니, 하지만 이제 반대로 콩두가 아 그럼 우리 바텀에 이거 정말 강하게 실으려면 OP 하나 살려주고 바텀 픽 두 개를 그냥 좋은 거 그냥 다 가져와 버리자 이런 그쵸. 식의 판단도 가능은 하지만 안 된다. 그걸 했다가 네. 망한 팀이 너무 많아요. 네. 이번에 사실상 네, 네. 풀어줬다가 뱀픽 네, 승률이 100%였죠? 그렇죠. 난가가 지금 5승 0패로 100%입니다 승률이. 네. 다섯 네. 번이 우리에서 풀렸어요. 카르마 혹시? 거르고 바루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콩두는 진과 카르마를 빠르게 가져오는 것도 지금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카직스. 글쎄요, 카직스가 역시 그 성장 시간이 필요한 정글러라서. 네. 네. 그리고 바루스에게 계속해서 폭행당하면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여줬었거든요. 오, 로치의 제이스인가요? 아니면은 엣지 제이스인가요? 이거는 원딜 픽을 봐야 알겠는데요. 제이스가 미드 갈 경우엔 직스가 미드로, 직스가 원딜로 가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카르마. 카르마는 지금 필수적으로 가져와야 했었죠. 그래서 제이스가 나와서 콩두의 이제 선택지에서 직스가 생기기는 했는데 바루스 상대로 이게 좋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렵거든요. 그렇죠. 라인전 자체에서 요즘 힘을 못 쓰는 추세기도 하고요. 직스는 초반에 그 마나 관리 때문에 네 맞습니다. 싸우기 힘들어하죠 직스가. 네, 직스의 그 승률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 한 번 승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SKT에서 사용해서 이겼었고요. 네, 1승 4패로 지금 승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최근 직스. 솔로랭크에서도 직스가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네, 이게 라인전 강점인 공성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때릴 수 있어야 타워를 밀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예 못 때리니까 그냥 앨리스를 이번엔 네. 콩두 몬스터에서 펀치가 한번 흔들어 보겠다. 실제로 조합이 좀 반대가 느낌이 나죠. 반대 느낌이 네. 콩두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조합이에요. 다른 점이라면 이제 바텀 원딜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점인데 이게 제이스가 있기 때문에 스노우볼을 다른 방향으로도 다시 볼 수 있거든요. 탑 쪽으로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밴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뽀삐 이거는 제이스를 탑으로 돌리겠다는 생각이 좀 보이는 벤인데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네, 뽀삐 마오카이까지 벤해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네, 롱주 쪽에서는 다시 한번 바텀 벤을 해주면서 팀 빼자. 네. 그 카르마 뭐 저쪽 포킹 조합 못 나오게 만들어서
우리 바루스에게 힘 더 실어주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플라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미드밴도 괜찮죠. 롱주 게이밍도 지금 뽀삐 밴드로 인해서 제이스가 어느 정도 탑이라는 것을 네 알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미드밴이 많아지면은 콩두 입장에서는 제이스 미드 돌리는 건 나쁘지 않고요. 네. 어쨌든 선픽은 지금 콩두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편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심리전이 지속되고 네. 되고 있습니다. 자, 미스포춘. 미스포춘. 네. 보통 이제 카르마가 그래도 미스포춘을 잘 상대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카르마를 먼저 뽑았을 경우에는 그냥 다른 쪽에 힘을 실어주는 뱀픽을 하지만 홍두 쪽에서는 아무래도 고릴라 선수의 장점인 네, 미스포춘을 좀 견제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미스포춘이 바르스와 함께 연계가 되면은 어쨌든 바닥에 슬로우 장판이 두 개가 깔리면서 포킹 패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시너지를 막기 위함에도 괜찮아 보이고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서포트 중에 1티어 서포트이 안 남아있는 상태라 의미는 있어 보이네요. 상대... 상성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고릴라 선수가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단 봉쇄를 시켜놨고요. 자, 콩두 몬스터, 자, 솔 선수 진을 선택합니다. 네. 네, 역시 원딜은 요즘에 인시가 돼야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솔 선수의 장기인 또 진이 나와서 화텀 조합은 준수한 픽이 되었고요. 또 엑스테션 마오카이. 엑스테션 선수가 맞는 걸 잘하는 선수다라는 기억은 별로 없는데 네. 어쨌든 요즘 마오카이들이 달라요. 요즘 마오카이들은 스킬 연계를 달라요. 잘 쓰면서 네. 진짜 이게 뭐 그동안 알던 나무가 아닌 후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있었고 포텐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뽀삐 없는 상황에선 마오카이가 탑 1티어다라고 네. 볼 수 있죠. 그리고 럼블. 럼블과 남이다. 갱플도 가능한데 이거 완전히 공격적으로 가겠다 이건데요. 대놓고 포킹 조합이죠, 이렇게 되면은. 배시전의 강한 조합. 1경기와의 분위기가 양 팀이 지금 바뀐 듯한 느낌입니다. 네. 네. 갱플 진 조합. 이거 진이 자주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자주 사용하던 조합인데. 그쵸. 네. 또 남이도 네. 잘 주는 서폿이라. 그렇습니다. 상당히 힘들 거고요. 또 탱커 상대로 파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에 큰 무리도 없고요. 네. 물론 카릭스가 굉장히 공격적인 정글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겠습니다만 뭐 조합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1경기에 좀 어떻게 보면 반대 느낌이 좀 나기도 합니다. 물론 롱주가 바텀에서는 우리도 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나미까지 가져왔지만 그것을 갱플랭크 궁극기와 앨리스로 그것을 공격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뱀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의 승리를 어떤 팀이 가져갈 수 있을지 롱주 게임이냐, 퍼펙트 게임이냐, 아니면 콩두 몬스터의 재반격의 시작이냐 1대0으로 롱주 게임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텀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바텀라인 도와줄 갱플랭크의 성장도 중요하겠고 역시나 그 카르마를 뺏어온 만큼 국어가 뺏어온 만큼 얼마만큼 보여줄 것인가. 상대 서폿이 약한 서폿이 아니거든요. 고릴라의 남이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빠르게 가져온 카르마인 만큼 이득을 좀 굴려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경기 준비가 모두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기 롱주 게이밍 대 콩두 몬스터. 자, 방금 전 경기에서는 이 프릴라 조합이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지 자, 양 팀의 경기 준비 모두 완료됐습니다.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롱주 게이밍 대 콩두 몬스터의 두 번째 경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갱플랭크 신상 스킨. 또 요 스킨 하면은 뗄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네. 네, 캡틴 쯤. 자 일단 초반부터 딱 제이스가 강하게 밀어붙여봤습니다. 캡틴 잭은 마피아 그레이브죠. 네. 리메이크 전 그레이브죠. 제가 네. 옛날 사람이라. 네. 옛날 사람이라 그거 좀 유행하더라고요. 네. 예. 옛날 사람이라. 옛날 사람은 신동진에서 빼놓을 수 없는데. 아, 완전 보수적이죠.
네. 네. 아, 저는 그래도 깨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근데 같이 깨어 봤다 좋은 게 보수적인 정글러라. 네. 그 예전에 그 뒷바라지 해준다고 할까요? 그 정글러를 잘 소화해요. 정말 라이너를 위해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정글러. 요즘은 옛날 요즘 사람이라. 메타는 그렇게 가면은 정글에서 힘이 너무 많이 빠져서. 네. 그렇죠. 요즘 정글러 네. 다 때려 죽이는. 안 되죠 그러면. 있는. 요즘은 정글러 내가 다 때려 죽이. 때려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야죠. 라이너가 정글 말을 들어야 되는 시대가 왔죠. 지금 이번 경기에서도 이 롱주가 얼마나 바텀을 중요시 생각하는지 볼 수 있는 뱀픽이었어요. 아 맞네. 오와 강하게. 야 암무빙으로 거침없이 피했습니다. 나미가 또 라인전이 강한 서포터라 압박 넣을 수 있거든요. 어, 오, 네. 나 네. 구거 네, 선수가 일단 뒤쪽으로 빠져 나가면서 그 스킬을 피해냈습니다. 결국 콩두가 노렸던 건 뭐 나미, 네 나미가 아니고 뭐 탐켄치나 브라움 같은 수비적인 서포터였을 텐데. 그렇죠. 네. 우리는 그 아무리 벤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도 공격적인 서포터를 하겠다라고 네. 말하는 벤픽이었습니다. 뭘 들더 간에 바텀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티격 이루겠다라는 롱주 게이밍의 생각인 거죠. 네. 물론 나미라는 서포트는 한타로 갔을 때. 애매한 점이 분명히 많거든요. 애매하게 좀 맞추기 힘든 CC기들과 몸이 약한 서포터 그리고 탈출기가 없다는 점 때문에 시야 먹기도 어려운데 맞습니다. 라인전 풀리면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맞아요. 라인전 풀리면 이제 정글러 뒤 쫓아다니면서 네. 시야를 다 풀어줄 수 있거든요. 오, 자 네. 이거 여기서 점프? 바텀라인이 자 줄타기 자 우측쪽으로 네. 없었으면 전면 빠진 거였는데 네, 고릴라가 물감옷까지 활용해 봤습니다만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아 이게 시즌이 바뀌면서 솔방울이 생겨서 네. 원래라면 전멸이 빠졌을 상황을 앨리스로 극복했습니다. 네, 잘 빠져나가는데 성공을 했고요. 옛날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변화가 좀 달갑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저는 참 불편하더라고요. 아, 내가 하던 시절엔 이러지 않았는데 싶었던 네. 다시 그런 배우려고 하니까 변수들이 생겨서요. 아, 네. 신동진에서 거의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자 일단 이번에도 CS 게스와 더불어서 라인까지 프레이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압박을 많이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 깨뚫는 화살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데 오늘 프레이 선수. 네. 아까 무빙을 보니까 쏘는 걸 보니까 네. 상대의 피하는 움직임을 예측하고 쏘더라고요. 상대의 네. 그 등 뒤를 쏘는 게 아니라 눈 앞을 쏴서 상대가 꺾는 무빙을 좀 맞추는 식의 플레이. 그리고 이제 바루스 화살을 잘 맞출 수 있는 노하우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우선 첫 번째가 시야가 없는 곳에서 쏜다가 제일 기본적인 1번이고요. 네. 네. 2번은 이건 좀 클래식 위험한데요. 네. 갱플레크가 먼저 올 수 있어서 네. 네. 와, 그리고 4렙 찍은 정글러라 네. 위풍당당 갱플레크가 도망가야 되는 네,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캡틴 잭이 그 잘 맞출 수 있는 팁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네. 네네. 아, 이 크래쉬가 방해를 하네요. 네, 듣기 싫다는 것처럼 네, 그냥 무시를 해버렸어요. 선수가 최우선이니까요. 아 이번에도 체력적으로 좀 많이 부족합니다. 네. 이거 불방울 맞으면 킬각 자, 전멸. 아, 네 전멸 빠졌고요. 자, 미드 쪽에서는 펀치 탈진도 들고 있는 플라이네가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자 고치 전멸은 잘 빼네요. 네. 전멸. 아 더 탈진 들고 있어도 이게 또 제이스가 정화라 가지고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전멸 잘 썼네요. 네. 라인전을 강하게 가기 위해서 탈진을 들었었는데 그것을. 앨리스가 제대로 캐치해서 전멸을 빠져냈습니다. 자 지금부터 탑은 액페가 이제 한 번에 갱플레크 궁극기를 본인의 힘만으로 뽑아내면은 1인분 다 해주는 거고요. 뭐 그렇게 못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네. 한번 글로벌 궁극기를 좀 잘 활용해서 콩두가 어느 정도 라인전을 성립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텀전이 사실 지금 성립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카르마를 빠르게 가져왔음에도 나미에 의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콩두가 바텀라인 지지 않겠다고 진과 카르마까지 가져왔는데 또 그걸 둘 다 카운터치는 원딜 서포트예요. 바루스도 계속해서 진 상대로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나미도 라인전 한정으로는 카르마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오네 이거 고릴라 점사 먼저 하지만 탈진 자 불가목까지 탈진 때문에 역시 살았어요. 탈진이죠. 미드라이너가 탈진을 잘 안 들기 때문에 이건 계산 밖의 일이었고
와, 잘 버텼습니다. 아, 플라잉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선취점을 롱주 게이밍이 가져갔습니다. 이걸 펀치도 잘 노렸는데 탈진을 제이스에 쓴 게 아닌 정화가 없는 앨리스에게 써주면서 잘 버텼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고릴라의 로밍 타이밍도 정말 좋았었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잘 돌았어요. 펀치 네. 눈치 보다가 3대 2여도 네. 빠르게 점사하고 뭔가 살아나갈 수 있겠다라고 느꼈는데 탈진이 큰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잡힐 줄 알았었는데 네. 끝끝내 살았습니다. 플라이 선수는요. 어쨌든 앨리스도 한방 루킹형 정글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딜만 막아주면은 딜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앨리스 지금 보시면은 좀 많이 힘들어졌네요. 정글러로서 라인 터트려야 뭔가 값어치를 하는 정글러인데 네. 그만큼 지금 보여주지 못한 채로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네. 어느덧 라인전 6레벨이 지금 당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텀 라인에서 솔 선수가 아무래도 포킹이 너무 부담된다 그것 때문에 아이템 선택을 신속의 정화부터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처형 그 데이터를 보니까 칼날부리가 플레이어를 처형시킨 비율의 45%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칼날부리가 딜이 세상 세가지고 조심해야죠. 저도 바뀐 정글을 몇 번 못 돌아봐서 네. 칼날부리 먹다가 위험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게임 좀 할 줄 알면은 처형 당하는 거 뭐 거의 안 당하는 일이지만 배우는 단계에서는 다 한 번씩 당해보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뭐 LCK에서도 한 번 있었어요. 네. 네. 종종 있었죠. 종종 잊을만 한 명씩 있었죠. 네. 물론 영원히 등장하는 플레임의 레드 장르 그건 뭐 언제나 나오는 건데 정글이 많이 변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때 아마 플레임 선수가 레드 버프에 점화까지 써가지고 먹는 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 못 먹었습니다. 이렐리아로 점화 쏘는데 못 먹었어요. 아마 그거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다. 저도 그게 아직도 그때 당시 블레이즈 멤버들이 모이면 그 얘기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술 안주거리죠, 그래서. 네. 어떻게 못 먹을 수가 있냐. 점화까지 썼는데. 계속 죽길래 저희가 네. 이해가 안 돼서 네. 모두가 다 커스텀 게임 파가지고 레드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릴리아로. 먹으시나요? 다 먹어지더라고요. 아. 근데 플레임만 못 먹었었어요. 플레임 선수만.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배려가 깊은 플레임 선수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간에 그만큼 정글이 네. 힘들어졌다는 뜻이고 네. 지금도 그 변수에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칼날부리 말아야 되는 얘기예요. 네. 칼날부리만 피하면은 요즘 먹기 좀 편한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주의하고. 네. 어우. 그래서 또 이번 게임도 결국 프레이 선수가 CS 차이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와, 저희가 이상한 얘기하는 동안 CS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벌어졌고 탑에서도 네. 이기고 있네요. 지금 마오카이가 원래는 좀 비등비등하거나 갱플랭크가 네, 압박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네. 자, 오늘 지금 엑스펙션 선수가 CS나 더불어서 네. 저 라인전도 어느 정도 압박을 주고 있는 그런 형태죠. 물론 이제 협상의 그 스킬 메커니즘 때문에 계속해서 골드를 앞서 나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가면 뭐 마오카이도 결국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고 그 궁극기만 그러니까 갱플랭크의 궁극기 변수만 조심한다면 포탄 세례 롱주가 좋은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 나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득을 봐야겠는데요. 어쨌든 콩두가 지금 탱커를 기용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크래쉬 선수 탑쪽 대기 중인데요. 이거 드라이브인데 크래쉬? 갱플랭크라 몸이 약해가지고 자 그러면 술통 네, 아, 네. 콩두 아래쪽에서 이득 볼 수 있나요? 자 펀치가 화염 드래곤을 먼저 건드려봤습니다. 오 네. 나미가 더 위치 확인 견제를 해볼 겸 올라간 척 해봤는데 때마침 라이즈가 귀환 타이밍이라 이거는 네, 콩도가 타이밍 잘 잡았고 어떻게 보면 롱주가 무리를 하는 게 요즘에 탑갱 이런 타이밍에 잘 안 가거든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라이즈가 지배한 타이밍이거든요. 탑갱을 한 게 결국엔 무리수가 되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이 화염 드래곤은 콩도 몬스터에게 상대적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네. 드래곤을 콩도 몬스터가 가져갔습니다.
아주 맛있는 화염의 드래곤 먹었어요. 제가 미드 쪽 펀치와 엣지 되게 바라봤었는데요. 미드는 서로 무난하게 성장하는 그림이 보이고 있고요. 결국 그래도 콩두가 좀 더 빠르게 지금 변수를 내야 후반에 좀 더 미래를 볼 수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제 이제 앨리스와 카직스를 비교했을 때는요. 네. 그렇죠. 그래서 펀치 향해서 갱각을 노려보고 있는데 이거 또 스펠 차이 때문에 역으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 여기서 역갱 한 번 더 나오면 이거 큰일 납니다. 게임 터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네. 남이 올라와요. 오. 맞지만 시야를 미리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앨리스? 앨리스 이거 전멸 빠지나요 앨리스 설마? 자 줄타기. 근데 묶이면 누가 뭐? 일단 묶고 여기서 전멸 빼기 싫어가지고 각을 너무 오래 봤어요 이거. 자, 포탈 세대로 잡아낼 수 있었던 건 없었습니다. 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패치된 정글 저 열매의 변수에 당한 거거든요. 네 마오카이까지 또 바텀 네 미드 합쳤고요. 자 이렇게 되면 롱주 게이밍 미드 1차 타워 자 먼저 첫 번째 타워를 자 미드 1차 타워로 만들어냅니다. 롱주 게이밍. 야, 네. 이번 게임은 미드 정글에서 좀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만들어냈습니다. 플라이어 크래쉬가 자 롱주 게임이 어느 정도 유리한 그런 발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면 앨리스 완전히 망했는데요. 네. 이길 라인도 없어가지고 갱가할 때도 마땅치가 않은데 그리고 또 포킹 네. 포킹 피하는 대신에 남의 스킬 또 다 맞았고요. 네, 활 피하니까 브로크에서 불이 날아오고 아, 그게 제 체력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솔 선수였습니다. 네. 네. 또 미드 제이스가 어쨌든 네, AD 비중이 높은 챔피언이다 보니까 네. 조합이 지금 거의 올 AD로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미드 제이스는 일반적으로 아는 미드랑 다르게 순간적으로 누킹이 들어가는 식의 스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니면 누킹하면 본인이 들어가줘야 돼서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떨어지는 미드라서 그 라인전 빨리 터지고 또 성장에 문제가 생긴 제이스는 분명히 한타 때 힘이 많이 빠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이스로 한 콤보를 내려면은 본인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되게 위험하거든요 한타 때. 네. 미드 1차 타워가 없어서 계속해서 조심해서 파밍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건 결국 그게 바텀 4인 다이브나 아니면 탑 3인 다이브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승두가 그것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해줘야겠습니다. 아 이것도 노려보고 있죠. 자 물감옥 조심해서 확인. 네. 자 캐시가 깊게 들어와서 네. 앨리스가 뒤늦게라마 오고는 있지만 위쪽에 플랫 오킹 하지만 여기 끝이에요. 더 이상 들어갈 스킬 없고 블루 뺏겼네요. 네. 앨리스와 진이 귀한 타이밍이어서 블루를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게 제이스의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예요. 포킹으로 뭐 어느 정도 압박을 넣을 수 있는데 마무리 하려면 본인이 몸을 대고 들이대야 돼가지고 위험감이 크거든요. 네. 누군가 마무리 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결국. 그렇죠. 지금은 그것이 이제 탑에서 탱커가 없는 대신에 갱플랭크 포탄 세례를 이용해서 이동 속도 저하를 그러니까 이동 속도 저하를 걸고 네. 이니시에이팅을 걸어야 하는데 아 지금 뭐 빼뜨려 와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미 체력 손실이 생기게 되면 플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내려온 제이스라도 끊겠다는 생각인가요? 네. 야, 이거 바루스가 상황을 항상 좋게 만드는 그런 메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한번 더 맞으면 네 커트콜. 하지만 스펠 다 있어요. 헬로 한번 끊어줬고요. 네, 한 발 맞았고요. 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거. 엑스가 묶어주면서 마무리했고 뒤에 라이즈 와요. 라이즈 와요. 라이즈. 왼쪽 라이즈. 파워체인 들어가고. 자, 묶어놓고. 솔. 아, 잡혔어요. 아, 이거는. 자, 끝까지 전멸을 따라서. 이 마무리 플라이. 타워에 갇혔습니다. 자, 펀치도 체력이 얼마 없는 상태. 자, 플레이가 나가고요. 포킹에 잡히고. 자, 루즈도 이어나가지 못해서. 금방 죽습니다. 아, 또 제이스의 이런 약점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로밍역에서 1대1이 보장이 안 되면은 어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득을 못 봤었던 앨리스여서 어떻게든 억지로 갱킹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네. 롱조가 너무 잘 받아쳤어요. 부패의 샷을 페일 이용하면서 그냥
스킬 끊어줄 수 있는 거 전부 다 끊어줬고요. 이제 그것을 역으로 마오카의 송아리동과 함께 게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한타 시작 전에 두 명의 체력이 반피 상태로 시작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에 솔 선수까지 일단 전멸까지 활용해서 벗어나려고 했었습니다만 끝까지 플라이 선수가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고 좌측 쪽 위치도 마찬가지였죠. 아래쪽은 가두리 양식 서로 갇혀버렸죠. 네. 이거 큰일 난 게 어쨌든 지금 콩도가 유일한 AP 앨리스가 망해가지고요. 오레이디 조합인데 마오카의 템을 보시면은 다음 템만 쭉쭉 올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바로 다음 템 또 얼어붙은 심장 아니면 뭐 란두인 방패 이런 거 올려주면서 네. 마오카이를 잡을 수 있는 화력이 없어 보여요. 아니 없습니다. 네. 또 탱커가 없는 조합이라 차근차근 밀어줘야 되는데 마오카이를 못 잡은 게 안 되거든요. 앨리스가 안 망했다 하더라도 평범한 성장으로는 마오카이를 잡을 수 없고요. 네. 드래곤까지 잡히면서 이거 또 콩두가 초반부터 마오카이 어려워졌습니다. 글쎄요, 이거 자신있게 다이브할 수 있나요? 한번 노려보는데요, 그거 로치. 자, 대기. 네 명이 다 올라왔는데 자, 이거. 펀치. 이거 마오카이가 그냥 타워 끼고 막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상황에 네. 미드 2차 타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텀까지. 네. 3대1 다이브, 3대1 다이브. 안 돼요, 안 돼요. 와, 안 네. 돼요. 로치도 그 스틸린 전진으로 한번 피해주고. 여기 포탄 세로로 시간 최대한 끌어보려고 했지만 아 웨이브가 정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텀 2차 타워 밀어냈고 미드 쪽으로 움직이는 롱주 게이밍. 자 미드 2차 타워도 지금 체력이 얼마 없는 상태. 네. 의도 우와 왠지 버티기 힘들어요. 크래쉬도 가시 진화를 해주면서 코킹 힘을 실어주고 있고 자 왼쪽에서 자, 펀치와 구구가 한번 쇄도해 봤습니다만 치명적으로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럼 마오카이 오기 전 한타 열어보나요? 자 악조건의 악조건이에요. 콩두 계속해서 포킹 맞기 전에 이니시에이팅을 과감하게 열어야 하거든요. 네 지금 네 타워 자 마오카이 탑이에요. 4대5 싸움. 네 아 또 그러니까 롱주가 네 캐치해서 또 빠졌습니다. 그렇죠. 미드에서 무리 안 하고 또 탑에서 이득 보면 되고요. 네 그래서 회전하고 있고 레드스틸 여차하면 여기서는 마오카이가 합류할 수 있는 구도여서 아, 네. 네, 싸움 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탑 1차 타워는 엑스패션 선수의 손에 무너져 내립니다. 아, 롱주가 안정감을 확실하게 챙겨왔습니다. 동시에 라이즈도 방금 귀환 타이밍에 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지금. 네. 라이즈가 잘못 짓가면 역으로 물리고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대가 시야가 확실하지가 않고 자신이 좀 없는 것 같다는 판단에 집에 갔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지금 13분에서 19분까지 약 6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은 롱주 게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스노우볼링의 순간들이었었거든요. 네, 역시. 순식간에 지금 글로벌 골드가 8,000 골드 정도. 네, 롱주 게임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 밸런스도 거의 오레이디인 시점에서 콩두가 되게 안 좋은 편이고요. 맞습니다. 또 오레이디인데 탱커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1경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자, 콩두는 솔랭에서 강한 조합인데, 네. 초반 이득 못 봐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겠네요. 초반에 앨리스로 이득을 어떻게든 풀어 나갔어야 했는데, 그것이 미드 역갱으로 먼저 풀어 나가지면서, 롱주가 주도권을 모든 라인에서 잡아버렸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쪽으로 지금 롱주 게임이 상당히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콩두 몬스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잘 풀린 라인을 하나 좀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 라인이 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잘 풀린 라인이... 네, 글쎄요. 잘 풀린 라인이 네, 어디 있다라고 콕 집어 말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냥 변수를 만들 수 있다면 갱플랭크 포탄 세례와 진 살상연이를 이용해서 네, 그런데 이거 먼저 네, 이거 포킹 한 번 더 차징하면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네, 습니다 바텀에서도 로치가 이거 전멸 써도 네, 네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었고요. 플라이 선수가 솔 좀... 바로 써 딜이 네. 시야 대화가 안 된 상황이라 시야 계속해서 강하게 먹어주면서 라이즈가 그 사이에 바텀 빈틈을 찾아냈고 네 또 이득을 챙겨 나갑니다. 아 지금 뭐 부시 속에 네, 숲불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아 여기 미니 2차 타워까지 저 롱주 게이밍 아무런 저항 없이 밀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2차 타워는 탑쪽
하나밖에 없는 상태의 공두 몬스터입니다. 갱플랭크도 빠르게 방관 세팅을 올리느라 본인의 그 폭딜이 나오기엔 좀 어려운 빌드로 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대가 들어와 줄 때 화약통 대박 한번 내는 거 말고는 변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은 단순 7킬이지만 바론 스틸이나 타워 다이브를 이렇게 카운터 치는, 그러니까 받아치는 그런 그림이 아니면 콩두는 그만큼 좀 암울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탱커가 없는 조합은 그만큼 활용은 되는 조합이라 지금 나미가 혼자 있는데 너무 당당하게 들어가요. 네.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원래 저런 서포트가 아닌데. 네. 나미가 이 주도적인,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이게 시야를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안 사용하는 픽 중 하나거든요. 생존기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혼자서 그냥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움직임 자체에 상당히 그 자신감이 깃들여 있는 고릴라. 그만큼으로 롱주 게이밍이 상당히 좀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맵 컨트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 바탕으로 계속해서 바론 시야 잡아주고 있고, 1경기와 같이 바로스가 계속해서 포킹 하면서 체력 깎아놓고 안정적으로만 힐 당하는 각을 완전히 봉쇄시킨 다음에 바론만 가져갈 수 있다면 지금 승리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콩규 몬스터 아까 뭐 강태설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네, 화약통과 더불어서 제이스의 포킹을 어느 정도 오는 그 진격 속도를 늦추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콩두 몬스터. 네, 하지만 폐사를 와, 죽었어요. 사라졌어요. 어디 갔어? 카르마가? 아니 분명 점사를 먼저 당한 건 앨리스였는데 네. 네. 옆에 있던 카르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네, 이거 바로는 칠 수 있죠. 이거 같이 한 것도 혼자 가면 짤니까 같이 한 거였는데 아, 그냥 둘 다 잡았어요. 네. 정글도 정글러가 없고, 죽어서 이거는 피아 잡아줄 사람도 없다. 네, 네, 제이스 와라도 몸으로 막으면 되고요. 농주가 무난하게 챙겨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충분 20초 동안 롱주 게이밍에 네, 지금 대화가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를 먼저 물었었는데요. 어휴, 앨리스 저 렌즈에 보이는 빨간 포인트에 보고 아래에서는 라이즈가 그냥 폭딜 한 방에 네, 네. 프레이와 클라이가 같이 거의 한 60%의 체력을 한 방에 없어요. 네, 뭐 빼면서 네, 잡아가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뒤늦게 화염의 드래곤을 챙기기는 했지만 지금 롱주의 성장력은 저 화염의 드래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번 화염 드래곤은 롱주가 가져갔었죠? 네. 첫 번째 드래곤은 콩주가 가져갔었고 이러면 콩주는 어쨌든 간에 네. 탱커가 없는 조합만큼 상대가 들어왔을 때 화력은 확실한 조합이니까 탱커의 역할을 타워가 하게끔 유도를 해주고 들어온 챔피언들을 하나하나 마무리 주는 게 베스트인데 제가 볼 때 롱주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렇습니다. 워낙 그 프레이가 포킹이 좋다 보니까 그냥 믿고 기다리면은 열릴 것이다. 아 공두가 지금 화염 이스테. 네, 네. 맞습니다. 네. 꾸준히 바루스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포킹하면서 네. 상대가 이니시에이팅을 열어야 하는데 뭔가 없어요. 아 이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작정 열면 안 되는 게 결국 콩두 쪽도 진과 제이스를 이용한 포킹 조합이기 때문에 체력을 로스를 시켜놓고 해야 하거든요. 자 포켓을 누구가 네. 자 일단 포켓을 세죠. 구원으로 들어오지 마. 버티고요. 자 막아보고 있는데요. 제발 아 오 자 필수네. 네 포킹 예. 아 이번 게임은 지금 푸킹 대전입니다. 네. 진과 제이스 스킬을 한번 퍼부었지 오네. 오 이거 누구니? 만화가 없네요. 하지만 탈진으로 네. 자, 크래쉬 버티고 네. 전면 자, 위쪽에서 프레임 그리고 라이즈가 오고 있고요. 와 마우카이도 네. 같이 넘어오면 변수 제거했고 미니언도 또 오거든요. 이러면 핵심 딜러인 진이 없는 상태고요. 자, 탑 쪽에 미니언 웨이브 도착했습니다. 제이스로 미니언보다는 상대를 계속해서 맞추면서 오네? 아 그런데 뒤에 따라갈 스킬이 없어요. 지금 그래도 시간을 벌었다라는 점에서는 네. 그나마 콩드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탄세가 사실 좀 아쉬울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골드몬스터도 한 방은 있네요. 네, 그 네. 딜은 확실한 조합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 화약통이 이니시를 본인들이 들어갈 때에는 맞추기가 좀 어려운 스킬이고, 상대가 들어온 걸 받아칠 때 맞추기 좋은 스킬이라, 어쨌든 상대가 무리한 다임을 하는 걸 좀 강요하던가 확실히 받아쳐야 돼요. 자, 그래서 방금 전 탑 쪽에서는 어느 정도 콘드몬스터가 롱주 게이밍의 그 진격 네. 속도를 늦추는 데 성공했는데요. 네. 마오카이 크게 돌아오는데 네 여기서 끝났고요. 근데 이것도 나미가 너무 패기롭게 두 명을 그냥 몰아내버려서 네. 지금 방금 방금 그 장면만으로도 지금 기세가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군을 믿는 거고 네. 자신의 그 컨트롤을 믿는 거죠. 화약통. 화약통 한 발만 잘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타워 앞에서 화약통 대박에 포탄셀에 깔리면서 진의 찰상년의 이니시에이티. 여러 가지 좀 전제 조건이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콩드버스. 그만큼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내야만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일단 바텀 쪽 밀어내고 있고요. 자, 내각 타워의 체력이 조금씩 조금씩 깎이고 있습니다. 마오카이가 갱플랭크 계속해서 마킹해주고 있고요. 자, 스페션과 로치. 나머지 롱 게이밍 선수들은 네, 미드 쪽으로, 아니 바텀 쪽으로 살짝 빠집니다. 앨리스는 지금 완전 망했네요, 그냥. 네. 3렙 차예요, 3렙 차. 나가서 정글을 못 먹다 보니까. 네. 이 정글이 아군 정글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어떻게든 변수가 오네? 엘리스 망치콩. 아, 네. 자, 포탄세레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네, 저항할 수단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하나, 둘, 제거가 되고 있죠. 네. 지금 롱지 게이밍의 그 놀이는 옵니다. 라이즈. 이거. 네, 묶고 지금 둘이 없어요. 와, 터뜨렸어요, 그냥. 그리고 탑. 바텀도 지금 미니언 들어가고 있고, 미드도. 네. 탑에서 시간 끌어주고. 미드 나미 바루스. 자, 미드 쪽 내가 타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바루스. 네, 제이스 포킹만 조심하면서 그냥 야금야금 깎아 먹으면 됩니다. 바루스 거의 다 왔고요. 자, 억제기. 자, 미드 억제기. 자, 체력 얼마 없는 상태. 방금 온대 궁극기는 제일 무서워요. 네. 체크가 제일 안 될 타임이라. 그래서 몰아내자 커튼콜. 하지만 헤일로 받아치고요. 좋고. 자, 한번 네. 밀어내고 부패사슬! 가슴! 그거! 이거죠. 네. 방금 마토라고 따끈한 궁극기는 계산이 잘 안 돼요. 네. 네. 동시에 미드 억제기와 더불어서 탑 내각 타워에 억제기까지 가져가는 롱주 게이밍입니다. 한 번에 가져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추억제기에 드래곤 바론 연속해서 젠까지. 확실하네요. 네. 어우, 롱주 게이밍 지금까지 롱주가 이것이 그러니까 안정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네. 이번 콩드몬스터 상대로는 그 모습을 지금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롱주 멤버면요 안전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옆에 있는 그 프릴라의 특히나 그 바로스 포킹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가만히 있다 보면은 길이 열리겠지라는 생각으로 게임하면은 던질 수가 없어요 게임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우카이 아이템이 좀 이상한 거 하나 들고 있네요. 기괴한 가면. 엑스페션 선수는 마오카이. 하지만 뭐 저 아이템은 유리하기 때문에 네. 워낙 유리해서 갈 수 있는 선택지네요. 네, 가면. 얼어붙은 건 틀릴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네. 아니 그리고 뭐 프레이랑 지금 같이 같은 팀 되면요 어느 정도 좀 여유 부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것도 다시 한번 지옥의 포킹이 한 번 더. 그 상황을 지금 어느 정도 오늘 네, 즐기고 있습니다. 바루스만 기다리면 돼요. 바루스가 제이스 모든 상황을 아 여기서 와. 네. 아니 화약통이 왜 이렇게 안 아프죠? 그리고 또 화약통도 마오카이를 최대한 피하면서 맞춰야 해서 지금 난이도가 네. 네 채웠는데요. 둘이서 근데 와드로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핑크 와드 위치가 살짝 애매하기 때문에 마오카이? 둘이 먹고 자, 그냥 나머지 3명에서 3대5예요 3대5! 자 부패사슬! 네. 자 들어가면서 네, 마오카이가 지금 들어왔고요. 뒤쪽 터치 바로 잡히고요.
오른쪽 오른쪽이 터졌습니다. 좌측쪽 로체까지. 아, 완벽하게 게임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가면 쓴 나무가 뛰어오면서 아 이것도 대책 없네요. 네. 자, 네 명의 선수가 부활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롱주 게이밍의 중앙 쪽으로 그대로 치고 올라갑니다. 자, 쌍둥이 타워 쪽. 네. 오, 크래쉬 너무 신난 나머지 타워업으로 맞으면서 그대로 자, 롱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맥서스까지 여기서 경기를 끝납니다. 자, 롱주 게이밍 2-0 퍼펙트 게임으로 오늘 압도적인 경기력들을 선사했습니다. 네, 경기 내용이 정말 좋았고요. 퍼펙트 게임이라는 게 스코어 상황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경기 내용까지 완벽했고 역시나 시작은 보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는 또 미드 정글도 힘을 더 내주면서 네. 타워가 하나도 안 깨지는 완벽한 퍼펙트 게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말 그대로 그 프레이와 프릴라 조합의 완벽한 네, 인상적인 그런 경기라고 했었다면 두 번째 경기는 정글러 네 크래쉬 그렇죠. 네 크래쉬와 플라이가 정글 미드 싸움은 승리를 거두면서 네. 그 스노우볼이 바텀과 함께 굴러가서 가다 보니까 게임이 좀 이렇게 많이 힘들어진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글과 미드의 그 또 아름다운 조합까지 네. 네, 오늘 또 보여줬었던 그런 두 번째 경기까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2-0 퍼펙트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롱주 게임이 이렇게 되면은 오늘 전 경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양 팀 모두에게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롱주 게이밍의 지금 승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1승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그 플레이오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것들에서 1승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1승 2패였었고 네. 오늘의 승리를 2승 2패로 어느 정도 이후에 그런 상황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롱주 게이밍에 계속해서 부족하다라고 말했었던 이 안정성을 이번 설 연휴 동안 확실하게 채워 왔습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오늘 승리로 인해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지금 마련해 놨고요. 이제 앞으로의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 지금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모든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지금 LCK 참여하고 있는 모든 팀들의 그 세 번째 경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지금 아프리카 프릭스와 지금 콩도 몬스터만 두 경기를 치러냈었는데 네. 이제는 어느 정도 LCK가 본선에 올랐다. 네. 네. 어느 정도 경기를 치렀고 이제는 좀 이 경기력들로 이제 최후의 그런 우승자를 좀 가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요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 오늘 롱주 게이밍과 네. 네. 콩도 몬스터. 네, 양 팀의 주요 장면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아, 수정초에 딱 걸리면서 네. 여기 있었구나. 여기서 전멸 네. 네, 아껴보려고 했는데 아, 이 표식 걸린 눈 감옥이 엄청 길거든요, 지속 시간이. 맞습니다. 아 여기서 수정초의 변수가 굉장히 컸네요. 네. 자, 위치부터 확인을 했고 네, 포텐셀에는 아쉽게도 잡아내지는 못했고요. 네. 그리고 이 장면이 가장 크게 만들었던 변수였죠. 상대의 이니시에이팅을 받아내면서 마오카이가 허리를 끊어냈고 또 그 뒤에 한 발 더 빠른 라이즈와 카직스의 로밍을 크게 그리면서 전부 다 잡아냈었죠. 여기서 아, 에이스가 뜨면서 스노우볼이 굉장히 크게 굴러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었던 4명을 전부 다 잡아내는 그런 모습까지. 여기서는 네. 바텀 듀오가 이니시에이팅을 전부 다 받아치면서 그냥 상황이 너무 좋게 만들어졌어요. 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올킬에다가 네, 바텀 타워까지 가져갔었죠. 이건 바로 치다가 네. 싸움 열리네? 네. 싸우자! 이런 식으로 애초에 그냥 시작이 3-5였고요 그 뒤늦게 그냥 라이저와 카직스가 합류했습니다. 그래도 유리할 만큼의 이 압도적인 이 성장 차이를 제대로 보여주면서 롱주 게이밍이 이렇게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었나 싶었던 그런 경기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롱주 게이밍이 오늘 사실 저희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앞서 롱주 게이밍이 요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네, 의심과 불안을 종식시킬 만한 그런 경기력들을 오늘 보여주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적어도 오늘 경기만큼은 롱주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경기력이 나와줬고 네. 미드라인도 중요했던 게 요즘 플라이 선수가
그렇게 폼이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미드정글 싸움을 이겨주면서 아직 난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롱주 아직 희망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희망을 넘어서서 굉장히 또 굉장히 또 밝은 느낌이 드는 게 밝은 느낌이 드는 게 오늘 프리 선수랑 고릴라 선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강제 캐리를 또 보여주면서 네. 네, 이후에 경기력들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네, 좋을 그렇습니다.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결국 바루스가 바텀에서 왜 1티어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 바텀 이제 원딜의 이니시에이팅 그리고 서포팅을 담당하는 그런 원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 와중에서 바루스는 이 Q 스킬을 꿰뚫는 화살을 이용한 포킹으로 누구보다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을 가진 지금 원딜이 되었고요. 그래서 네. 바루스를 잡은 그 바텀 듀오가 웬만해서 라인전을 다 유리하게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의 경기에 있어서도 바루스의 이 선픽 이런 것이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 그 두 번째 경기 대 MVP를 제가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강캐설 두 번째 경기 MVP 누굴 것 같습니까? 아, 역시나 근데 저는 이건 숨은 MVP는 나미를 잘 소화한 고릴라라고 보고 싶은데 네. 판타 때 그 파괴력을 봤을 때는 역시나 플레이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공격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게 해줬던 또 크래쉬도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앨리스를 압박해주고 또 미드 역갱으로 그것을 풀어내면서 바텀에서도 충분히 잘해줬지만 그 스노브를 빠르게 굴릴 수 있게 해줬던 게 바로 미드와 정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네,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MVP 결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이 드네요. 크래쉬 선수일 것 같다라는 게 캡틴 잭의 네. 종합적인 개인적인 의견이죠. 네, 네. 종합적인 결론이었어요. 자신의 그 주관을 내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 더불어서 MVP까지 이현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1월의 경기들을 통해 단점을 완벽하게 극복한 모습으로 2월의 첫 승리를 롱주가 가져갔는데요. 두 번째 세트의 경기 결과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트의 뱀픽은 좀 상반된 모습으로 진행됐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이고 대치구도에서 조금 더 강한 조합을 가져가면서 콩두몬스터 1세트와는 상반된 선택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속도를 더 낸 쪽은 이번에도 롱주였습니다. 미드 정글을 비롯해서 모든 라인에서 라인전을 앞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의 이니시를 받아치고 또 포킹으로 데미지를 준 후 본인들이 주도하는 한타를 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2세트 완벽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세트 경기 결과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MVP도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세트 MVP는 마오카이로 활약해준 엑스패션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엑스패션 선수 마오카이를 가져가면서 이니시와 또 텔 타이밍도 완벽하게 맞춰갔고요. 또 마오카이의 트레이드마크인 탱커의 역할도 오늘 경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트의 MVP 엑스패션 선수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콩두몬스터와 롱즈게이밍의 경기에서는 롱즈게이밍이 2-0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오늘의 두 번째 경기죠. KT 로스터와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둘 다 틀렸습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벌써부터 그 드립들이 나오고 있는 게요. 네. 마우카이 가면을 쓴 거 보고 본면 나무왕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그 가면을 쓴 패기와 갱플랭크를 마우카이를 이긴 게 좀 높은 점수를 따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바론 한타 장면에서 엑스패션 선수가 그 마우카이로 혼자 들어가고 이제 프레이 선수와 더불어서 더블킬까지 이뤄냈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MVP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아, 모든 상황이 결과론적으로 나온 네. 이후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아, 그런 거고요. 그래서 네. 여기 스포티비의 모든 예상을 다 깨버렸네요. 네. 아니요. 스포티비의 예상이 아니라 캡틴 잭과 저희 해설진의 네, 예상을 단지 둘 뿐이에요. 뭐 이기면 캐스터는 예. 뭐 엑스패션 찍었을지 모르니까 저는 알고 있었죠. 알고 저는 사실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아쉽네요. 네. 아니, 사실 농담이었었고 저도 프레이 선수라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저는 그 첫 번째 경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에서 첫 번째 그 드래곤을 어떤 팀이 가져갈까요? 라고 그 예상보다 MVP 맞추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팀게임이다 보니까 네. 숨은 MVP까지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하지만 뭐 자,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중계진들도 그렇고요. 네. 우리 또 마음들의 마음속의 MVP는 다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MVP는 엑스패션 선수고요. 네. 네, 뭐 프리 선수도 잘했고 크래쉬 선수도 잘했습니다. 고릴라 선수도요. 네. 애초에 퍼펙트 게임이어서 완벽하다. 모두 그 모든 라인이 다 자기 라인의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대5로 롱주 게이밍 콩두 몬스터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을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그 두 번째 경기입니다. KT 롤스터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 이 경기 역시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두 네. 팀의 경기로 여러분에게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